오늘장 뜨겁지 않습니다. 우리 그 타이틀만 뜨겁지. 그래서 사실 저 기대가 되고 어떤 말씀하실까 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, 보통 이제 이 시간대 나온 전문가분들이 보통 그날의 급등주를 가지고 이제 오늘 테마주 이렇게 잡으시거든요. 근데 남해 화학은 사실 뭐 연휴 시작되기 끝에 97일 날도 그렇고 오늘까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걸 또 주목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아무래도 제가 바로 직전에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요. 네. 기존의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신사업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주가 같은 경우 하락을 할 때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렇다 네. 보니까 남해화학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료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실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에서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그 비료와 관련된 그 원재료라든지 그 비료를 생산한 이후에 발생하는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그런 물질 자체가 뭐 수소 사업과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이 부산물 자체가 이제 이 반도체 소재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수소로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. 예, 네.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큰 그림에서 저희가 산업을 언제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수소가 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, 수소는 팽창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소재를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안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그 포인트 하나가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남해학 같은 경우는 그 암모니아에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수소와 관련된 신사업의 성장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추가적으로 황산 부산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비료 생산 이후에 발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한 10년치 정도 비료를 생산하면서 이게 축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용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시장에서 주목이 되었는데요. 네.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올해 같은 경우 상용화의 그 원년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 누적돼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영업이익 뭐 평균적으로 한 200억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신사업에서 플러스 회사 한 400억, 5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 가능한 기업일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. 기존의 비료 사업에서 이제 소재 쪽의 밸류에이션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게 5천억의 시총보다는 그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에는 평균적으로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한 8천억의 시총 이상까지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주가는 그를 반영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남해학은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에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. 네. 그 이제 3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지금 수급 상황은 좀 어떤지도 좀 체크해 주시죠. 네, 아무래도 그 본격적으로 지금 이 신사업 부분에서는 이익이나 그런 측면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뭐 2분기 정도 톤이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실적 자체의 기존 사업에서 조금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희가 성장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전방이 커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수소에 대해서 집중해서 부각이 된다 했을 때는 먼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의 가능성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년치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땡겨오기도 하거든요. 그게 2차 전지 소재가 먼저 보여주는 측면이었고요. 뭐 수소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종목들 몇몇이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그 단적인 실적도 보여줬지만은 뭐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가파르게 맞아요.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저희가 단적으로 그 뭐 3분기라든지 이런 실적을 그 가늠해서 체크하기보다는 산업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의 지금 성장성이 시장에서 보이고 그런 점에 따라서 이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가능할 것이다는 가늠자를 적용을 해봤을 때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.